잠시 후 김도의 잠깐 1등 방송이 시작됩니다. 오늘 김도영 맞아 보니까 내 학창 시절 생각나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이 치욕감을 가지고 잠에 들라고. 도영이 그럴 리가 없지. 화풀이 마작 시작이다. 잠시 후 지옥에서 돌아온 도박이 시작됩니다. 어이어이, 너무 흥분하지는 말라고. 금탁이 부서져 버릴지도 모르니까. 분명 오늘 빨리 들어갈 거라 돈에 안 켤 거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결과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 하진님처럼 감사합니다. 아, 나 위스키 가져야 되는데 깜빡했네. 위스키 가져야 돼. 위스키. 大丈夫です. 아, 돌아왔어? 何を捨てたかは分かっていますので. 부처님이 이러시기를 찰나와 영겁은 호흡 한 순간이라 하셨으니 김도의 잠깐 마작도. 편집자 월급 지급 확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지. 이제 못하면 역시 난 못해. 이제 잘하면 아까 잘할걸. 가불기 걸렸다. 아, 얘네들은 말을 안 해서 좋네. 정신 공격을 안 하네. 되돌아지 마작의 무서운 점은 김도는 무려 최선을 다했다는 거다. 하늘이 버렸다. 아, 근데 그런 날이 있어. 아, 이 모래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판이 있긴 있어. 물론 내가 못한 것도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좀 선 넘었지 진짜. 아까 프레디 크루거 효과가 그 대바대에서 나온 거 맞지? 아, 맞아요. 지. 아, 진지게 리치가 나갔어야 됐는데. 형! 우리에겐 현란한 뮤컨이 있잖아. 이것도 봐봐. 한 7, 8순쯤에 리치가 됐어야 됐어. 그리고 날 괴롭혔던 3학년 2반 이병건. 이렇게 리치로 2학 물고 지금 리치 안 되잖아 지금. 롱! 신선전이라 다행이지 진짜였으면 다행이야. 바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저씨 주위의 주식이나 복권으로 망하는 사람을 관찰하니 보통 이런 패턴이었어요. 오늘 아까지 모아는 회만 모아도 일기통과 나올 각이었는데. 뻥. 뻥.
분명히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더닝크루거 효과에서 실력은 꾸준히 올라 차이는 자신감뿐. 그 잠깐 닥쳐 주실래요? 펑. 근데 딴 건 모르겠고 병건이 방송에서 100% 프레디 크루거 효과 설명 왜 할 것 같더라. 프레디 크루거 효과. 오늘 토요일 저녁이지? 내 말 맞지? 아니야 대답하지 마. 난 이미 마음 정했어. 와, 나 혼일 갈라 그랬는데 이러면 나가린데. 하지만 형이 불에 타는 바람에 방송 너무너무 재밌었어. 야, 혼일밖에 지금 여기 없잖아. 객풍을 우는 바람에 분한가? 억울한가? 그렇다면 지금의 그 기분을 잘 간직해라. 펑. 분노를 삼켜서 성장해라. 근데 저걸 안 울고 가기도 애매했어. 어차피 혼일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언제까지 엇가는지 한번 보자. 너가 지나 내가 지나 끝까지 간다. 덤벼라 하느라. 감. 어떻게 이렇게 밸런스 있게 나오지? 어? 뻥. 오늘 진짜 일기통천 일기관통 다스베이더 효과 영상통화 아주 다양하다. 이끼끼. 어떻게 비치 이렇게 다양하게 다노시미. 론, 소리 줘라이. 세 판? 비치, 당뇨, 상한코. 아, 상한코요? 노라산, 바이만. 배만이었어. 하기 싫겠다. 근데 이 똥겜은 출시한 지 몇백 년 동안 벨페를 안 해. 이페코 상향 좀. 근데 진짜 인간 상성 옹냥이 김도 개웃기네. 그 오늘따라 영태가 보고 싶어지는 밤이었다. 애가리 좋아. 또이또인가? 물론 이제 청일의 가능성도 있지. 아, 퐁, 아, 지, 아, 깡,
아! 리치야! 퐁! 아! 항상 내 앞에서 항상 필요한 걸 던져주던 영태가 그립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거 하나로 전쟁 같은 사람. 大丈夫です。 何を捨てたかは分かっていますので。 통일 것 같긴 한데. 통일 것 같긴 한데. 스모! 스모, 빙후, 노라. 와프라 마이 제로를 노리는 미안하기 토끼 디귿. 아, 펌. 펌. 흐렁. 큐슈 큐하이. 형, 오늘 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똥게임 하나 하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면 이번 판 끝나고 게임 한번 껐다가 켜야 함. 안 되잖아. 아, 펌. 형, 잔잔한 재즈라도 틀면 멘탈이 좀 진정되는 느낌만 들어. 아, 론당하면 화가 나. 지. 뻥.
롱 아츠 포인트 뻥 치 어허 신선 경지에 잠깐이란 한낱 인간 수준으로 몇백 년인 것을 모르느냐. 지 롱 포인트
大丈夫です。何を捨てたかは分かっていますので。지 지 오늘 진짜 세상 어까이 날인 것 같아. 멈춰! 지 봉 心を 静めねば 지
リーチ。롱! 마적이라는 게 너란... 사실 지옥에서 온 거거든요. 퐁! 오빠, 이제 그만해. 그러다 오빠 진짜 죽을 이제 정말 충분하니까 그만해. 心を沈めねば。リーチ。リーチ。ロン。リーチ、一発、ピンフ、ドラニ、ドラ。ハネマン。
형, 잠깐 마작하러 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편안한 주말 및 월요일이 될 것 같아. 제가 이번만 형을 위해서 전 재산 정비 걸었습니다. 곧 우승할 겁니다. 아, 좋다. 미친
양쪽에서 폭냐 치냐 폭냐 치냐 폭냐 치냐 놓냐 정신 나갈 것 같아. 이분이 그 한국 최고 마작 프로게이머 맞나요? 아 그렇다. 감사합니다. 런데스. 형, 이쯤 되면 방제를 잠깐 마작에서 허프리 마작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
런 데스. 뽕. 찐이야. 뽕이야. 난 김도영 믿어 이길 때까지 무한력 배로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역시 만물의 영장 인간이야. 론냐 깐냐 치냐 시끄러운 마장냥이들을 휘어잡고 있어. 大丈夫です。何をしてたかは分かっていますので。 형! 아무리 봐도 자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자리 옮겨서 하자! 뻔냐!
아니야. 혹시 위가 아파오거나 토할 것 같으면 특유의 기묘한 어흥어 소리를 내죠. 大丈夫です。何を捨てたかは分かっていますので。ポンニャ！リーチです。チー！
매 판마다 양쪽에서 폭냐치냐 폭냐치냐 론냐쯔모냐 이게 대자뷰인가요? ロンです。
大丈夫です。 何を捨てたかは分かっていますので。 리치. 롱. 리치. 노라니. 무서우냐? 간다. 감사합니다. 김동형 덕분에 안 자고 마감까지 드렸어. 힘내세요 역시 형님. 최고야! 고맙습니다. 포인트고 자시고 김도 불쌍해서 잘 풀리거나 좀 쉬러 갔으면 좋겠다. 개추 일단 나부터.
리치야. 次の曲に行きましょうか。 違いました。脳天です。 うちの手のひらから逃れる福運があるとは。 リーチです。
そろそろ次の曲に行きましょうか。ズモ、ごめんなさいね。선생님죄송하지만시간날때최근전적좀보여주실수있으십니까다음배팅을위해안녕하세요김도입니다오늘의컨텐츠는정백원시청자론야하기입니다大丈夫です。何を捨てたかは分かっていますので。リーチです。リーチです。ズモ、ごめんなさいね。
뻥. 뻥. 롱. 똥. 포인트. 본です. 아, 그럼 돌아오나? 그럼 돌아오나?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흐름이 너무 시궁창에 쳐박아서 반등할 때 되긴 했거든. 솔직히 반등 각이다 이거. 떡상 가자. 大丈夫です. 何を 捨てたかは 分かっていますので. 本です. 아, 되면 뭐하냐? 롱. 씨발. 아니 그 와중에 큰 욕심은 부리지 말자. 큰 욕심은 부리지 말고 4호 아 근데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이 동이 끝까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껏 펑이나 칠을 했는데 여기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믿고 달리는 건 좀 나오고 달려도 돼. 어차피 그때까지 맨젠을 보는 거지. 뻥. 이제 가도 되지. 뻥です. 그러니까 이게 순이 많이 넘어가면 힘을 다 쓴 김도는 순이 많이 넘어가면 아예 자폐가 안 나와요. 한 8순 9순부터는 자폐가 안 나와. 사람을 죽이는 법아바다 케다브라. 그때 그냥 빨리 쳐내든가 아니면 혹은 지금 애초에 그걸 상정하지 말아야 돼.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찌모로 나야 한다면. 36만 발톱 3판 리치 론? 본です. 롱. 톤, 라브톤, 도라, 도라. 아, 내 판이었어. 동이 자풍이랑 장풍이었어. 야, 아직도 동국이야? 어질어질하다. 상과 하가 상태가 동풍전이 자패로 승부를 봅시다. 아, 아까 내가 채팅창을 왜 자꾸 얼렸냐면, 아, 내 그 뭐랄까, 그 보고 있으니까 막 내 평정심이 무너져서 그래. 좀 양해 바랍니다. 이게 평정심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 얼렸어요. 평정심 유지해야 돼. 평소에 페이스대로 하는 게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채팅창 보고 있으면 그게 힘들어. 아, 그렇다고 안 볼 순 없잖아. 얼리는 것도 좀 아니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아니야. 웅냥이님 때문이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아, 아니야, 난 괜찮아. 그것은 웅냥이님이 먼저. 5,6은 좋지. 2패커 볼 수 있겠는데. 팔삭 쳐내야 되나? 퐁 받아봤자 뭐 없고. 안전패로 써? 그냥 내립시다 이거는. 일발지 뭐. 근데 오늘따라 좀 잦은 일이 뭐냐면, 내가 오야일 때 이제 찌모로 카불이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이거는 좀 너무 열받는 일이야.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 진짜 막 정신 나갈 것 같아. 자꾸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찌모로 자꾸 이제 카부리를 당하니까 거기에 쓸려 나가면서 이제, 아 그러니까 꼭 내가 오야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빡치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내가 이제 카브리를 안 당하려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야. 나도 의식은 하고 있어. 어떻게 그걸 피해야 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당한단 말이야. 열받게. 몸. 3, 4, 5, 6, 6. 6을 머리로 쓰자. 요거랑 이게 머리가 뭐 샵으로 할 수도 있겠지. 쌍봉대기. 다행히 두 개씩 남았어. 형전의 옥냥이님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 아! 옥냥이님은 그때의 복수를 했던 게 아닐까? 그랬지. 이걸 펑으로 받으면 그 뭐냐 일단 낙인은 빨리 날 거야. 근데 이제 결국은 천원 펀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리치 됐어. 어차피 이렇게도 리치 놈이긴 한데 제가 먼저 리치했네. 이거 피해야 됩니다. 저 이자의 리치 피해야 돼. 이거는 도망쳐야 돼. 무조건 도망쳐야 돼. 이 8만이 지금 없는데 이거는 그냥 빠질게요. 그냥 아예 쭉 뺄게요. 뒤로 여기서 내가 펑을 받고 대기를 할 수 있는데 마작이 되는 날은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야.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게 유독 심한 거 같아. 왠진 뭘로 이건 빼야 돼. 그냥 뒤로 빼야 돼. 이거 지금 저기에 맞서 싸울 여력이 없어 나한테. 어차피 내가 뭐 맞서 싸울 정도로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쭉 빼는 게 맞아. 그러니까 막 봐봐. 내가 뭐 이제 뭐 삼색동순 뭐 이페커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 뭐 핑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돌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면은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쭉 빼다가 맞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다고. 근데 그래요. 어차피 똑같다면은 그냥 막는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 차라리 안전하게 가다가 맞는 거는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 뭐 예를 들어서 리치를 피하다가 뭐 다마텐에 맞거나. 근데 그거는 진짜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이제 하루에 좀 몰아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날 일진이 사나운 거야. 일진이 사나운 거야 그냥. 저는 이제 절망의 계곡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나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어. 이 절망의 계곡에서 조금씩 기어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예전에 그 은탁으로 떨어졌을 때가 그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이제 막 떨어졌을 때면은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더 조금 더 기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지금
이때가 이제 내가 막 은탁으로 떨어졌을 때고 한 요쯤 올라왔어 지금. 깨달음의 비탈길 조금씩 올라왔어 지금. 한 지금 이때가 이제 은탁으로 떨어졌을 때고 한 요기쯤이야 지금. 한 요기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금탁을 처음 찍었을 때가 여기쯤. 금탁 2를 처음 찍었을 때가 여기고 은탁 떨어졌을 때 그리고 지금은 한 여기쯤 올라왔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더블 딥이라고 있다고? 진짜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 평가가 후하시네요. 이게 매일 자기 비하만 하고 살면은 인간의 정신이 버틸 수가 없어요. 좀 자뻑도 해줘야 돼 사람이.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데드캣 파운스. 지금 이거는 이 이삭은 지금 필요가 없어. 마찬가지로 이 구삭도 별 필요가 없어. 쳐내야 돼. 오히려 이 4통에 2, 3, 5, 6이 붙기를 기대하는 게 더다. 지금 요거를 남겨놓는 거보다 9통은 남겨놔도 되죠. 왜냐면은 이제 9통이 또 붙거나 이제 여기서 또 6삭에서 붙일 수가 있으니까. 이건 쳐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우선순위를 밀어놔도 되지.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없는데 아 이렇게 메이드가 늦는데 리치가 들어왔다? 그럼 쭉 빼 그냥. 여기서 그니까 싸워가면서 이제 역을 만들기엔 너무 멀잖아요? 이건 그냥 부담없이 빼는 거지. 부담없이 이거 딱 끄고 그냥 빼. 그니까 내가 지금 뭐 템파이면은 추격 리치를 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멀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빼도 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된 판단이 어떤 거냐면 내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뭐 템파이라도 만들자라는 심정으로 쫓아 들어가다가 맞는 거야. 요즘은 안 그러거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아 주무세요. 잘 자요. 그래서 이제 수비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뭐 스지, 벽, 원찬스, 무슨 찬스 이제 그걸로 이제 좀 확률을 조율해 가면서 내 그 가성비를 따지는 거지. 아 근데 더닝크루거 이론 자체가 약간 개똥철학 같은 거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마세요. 예, 농담하는 겁니다 저도. 부처가 왜 열반에 들었는지 아세요? 그때는 마작이 없었거든. 아 감사합니다. 더닝크루거 약간 개똥철학이라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에? 노덴가? 아니 근데 나는 그 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 이게 있어 진짜. 아 이게 있다기보다는 더닝크루거라고 알려진 그래프. 아 좀 실제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 물론 이론 전체를 놓고 보면은 좀 똥 이론이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이런 거지. 정립되지 않은 얕은 지식으로 지나친 자신감을 얻고 헛짓거리를 하는 그 단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골드에서 은탁 떨어질 때 너무 그걸 절실히 느꼈어. 내가 알고 있던 얕은 지식들이 결국은 나를 좀먹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를. 그거를 내가 그 칼이 있어도 잘 휘두르지 못하면 그 칼이 나를 상처 입힌다는 걸 알았지. 차라리 모르던 때가 더 승률이 좋았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니까 뭐 수비 이론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역으로 가성비를 따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오야라서 펑을 할만 했나?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펑을 치려면은 노드패 3개를 쳐내야 되거든? 좀 생각을 해봅시다. 6, 7... 근데 이거는 펑 치는 게 맞긴 해. 왜냐? 오야잖아? 오야라서 펑을 쳐도 돼. 돌아도 있고. 아까 본능 마작 하다가 내 본능이 내 목을 재울 수도 있어. 아니 그 본능이 진짜 쩌는 사람이라서. 더닝크루거 논문에는 해당 그래프와 비슷한 것조차. 네 맞아요. 그 저 그래프가 없어요. 정작 더닝크루거 논문에. 그냥 저 그래프 자체가 그냥 그거야. 그냥 MBTI 같은 거야. 이거는 받을 필요 없죠. 더닝크루거 효과가 개똥인 게 절망이 계곡에서 오르는 것은 또 다른 우매함이 봉우리이기 때문이다. 이 56이나 여기 57 이어주는 거 있으면 받아도 되는데. 글렀다. 그리고 지금 만 스펠을 내는 게 엄청나게 위험해졌어. 저 5만을 쳐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 이 5만을 쳐내기 위해서는 지금 저 대면에 청일이나 혼일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쳐내자고? 지금도 못 쳐내. 아 냈네? 잠깐 이러면은 이거 어떡하냐. 아 펑 받자 했잖아. 이거 펑 받고 5 6 8 8 9 4 5 좀 생각을 해보자. 탕야오일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만패가 9만이 2개 4만도 나왔어. 이러면은 저건 그냥 돌아낀 탕야오일 가능성이 높아. 그지? 아님 어 그쵸 그쵸.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왜냐면 지금 4가 다 나왔잖아. 어차피 4가 안 붙... 4가 이제... 그... 뭐냐... 또 붙을 일이 없으니까. 지모... 탕야오인가? 천원이네. 이런 기분이 좋지. 내가 이제 오야를 뺏겼어도 카부리를 심하게 안 당했잖아. 근데 저기에 만약 이제 뭐 리치를 걸어서 아까처럼 한 해만 배만이 터져서 내가 6천원 8천원이 뜯기는 상황이면 정말 열받는 거야. 그냥 그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오야 뺏겨도 되게 기분이 좋아. 그냥 카부리를 당하는 것보다. 저 이 백은 아마 이쯤에서 쳐낼 겁니다. 저는 한 여기 여기 언저리 한 6, 6, 7순쯤에 난 쳐낼 거야. 한 요쯤에서 5, 5, 6, 5, 6쯤. 야 발 좀 줘봐. 니들 필요 없잖아. 응?
한번 참자.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실천해야지. 언행일치 해야지. 북 한 턴 더 봅시다. 이제 이것들을 정리해야 돼. 두부가 나왔네. 일단 저걸 두 개씩 들고 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다 나왔네. 하나 남았지. 내도 돼.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두부가 이 돌아가 지금 자폐가 나왔다는 거는 얘네들이 몸이 거의 다 됐단 얘기야. 몸 후보가 3개 이상 있단 얘기라고. 나도 좀 달려볼까? 좀 스피드를 올려봅시다. 스베테와 사이고노 쇼리노 타메니. 이거 여차하면 그냥 다 쳐내고 그냥. 결국 저 발을 안 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걸? 3천 해야 돼. 지금 1, 2가 버려져 있기 때문에 펌! 이러면 괜찮지. 1통을 머리로 씁시다. 이거 절대 펑하면 안 돼. 머리로 써야 되거든. 이렇게 딱 머리 고정시켜놔.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지금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통 혼일로 착각할 수도 있어. 통 내기 힘들어져. 놈! 그래다! 2000점. 하트 노라. 근데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 쟤네들이 먼저 났을 거야. 2000점이라도 가져간 게 낫지. 속도가 빨랐거든. 뭐냐 이건. 아 이거 청의를 봐야 되나? 아 잠깐 이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거는 뇌를 빼야 돼. 이거 하려면은. 아 생각을 해보자. 아니 아직 좀만 참자. 좀만 참고. 아 내가 가끔씩 이제 무지성청일세 그럴 때가 있거든. 그 뭐 이 순서가 꼬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걸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거는 합방할 때나 하는 거고. 저건 아니야. 적어도 저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런 이 1, 2, 3, 7을 받거나 7, 8, 9, 7을 받거나 이런 건 괜찮아. 5, 6, 7? 5, 6, 7 받을까? 5, 6, 7 받자. 일단 5, 6, 7 받고 이거 9를 쳐내고 이걸 머리로 쓰는 걸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 4, 5, 6으로 받아서 1기까지 보는 게 좋았겠다고? 리치 데스.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해. 발 중 다 쳐내도 되겠다. 리치인데 이
사패를 내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야. 지금 얘가 사기나 통을 모으고 있을 거거든? 근데 일단 만패는 난 안전이라고 생각해. 적어도 얘 이 친구에 대해서 만패는 안전이야. 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만패는 부담없이 낼 수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 아, 버린 패를 보면 알지. 발 쳐내지. 발 대기일 수도 있어. 치. 아니군. 사. 거이. 자콘에서 패산이 성의각을 주고 성가가 리치다. 나는 의미께서 이 게임. 아론이야? 아 아니야. 제발 아니라고 해. 오케이. 아 근데 이건 내고 싶은데 되게. 롱. 아 오케이. 나만 아니면 되지만 2600원 뭐냐. 다들 점수에 진전이 없네. 이거 내가 났어야 되는데. 내가 났으면 참 기분이 좋았을 뻔했어. 남. 아 근데 이 게임을 하면은 좀 사람이 좀 이게 비관적이 돼. 내 전에 전부터 했던 얘기지만 세상에서 가장 나만 운 없는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런 기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일단 이런 그런 기술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약간 그 정신 수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배만 맞고 버틸 수 있는 정신력 그런 거 있잖아. 배만을 맞고 맨정신을 유지하기 뭐 그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련이 필요하다. 솔직히 내가 1등하고 있었어. 근데 막판에 오라스에서 배만을 맞고 1등 4등이 뒤집혀서 내가 꼴등을 한다? 그런 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 당장 입에서 뭔가 형언하기 힘든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뭐 그게 당연하지. 이 게임 부모님 이제 안부 찾아서 그니까 내가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돼. 그게 아 난 이 사실 배만을 맞을 걸 예측했어 이러면서 맞으면 좀 기분이 좋거든. 아 역시 내가 예측한 대로 배만을 맞았군 이러면서 좀 기분이 한결 나아지거든요. 리치. 드디어 하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가도 움직인다. 팔통은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죠. 팔통은 안전입니다. 아, 좋됐다. 잠깐만. 5, 2, 5, 5, 8, 8, 5, 8, 8, 한 명 맞고, 삭패. 이거 맞나? 오케이, 이거 맞고. 1, 7만, 4만. 이런 게임을 돈 벌고 하는 놈들은 사람 아니다. 보통 안전이고. 좋았어. 안전패 두 개 더 들어왔다. 지금 안전한 게 삭패 중에서
1, 2, 3은 안전해요. 근데 다 나와버려가지고 어쨌든 아무튼 안전한 패들이야. 4도 안전이잖아 지금. 1, 2, 3, 4는 다 안전이야. 지금 벽이 쳐져 있는 게 따로 보이진 않으니까 지금 8이... 아니다. 9는 안전일 것 같은데? 아니 저 구통은 안전일 것 같아. WG 대사원 처맞고 와서 이렇게 맞으니까 사이버만의 기호 이름을 전하면 안 돼. 그럼. 아 대면이 참지 못했구나. 오야가 돌아왔네요. 근데 요즘 마작에 미친 것 같아. 햇빛 반사로 반짝이는 것만 보면 돌아 같아서 챙기고 싶어. 이게 오야인데 지금 이 구삭 두 개가 있다는 게 좀 많이 거슬리군. 거슬리네요. 이렇게 또 붙어 있잖아. 8 9 1 2 9 9 진짜 X같은 배패네요. 본 데스. 마작하는데 우울해지면 접어야 된다. 아, 접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마작이 나에게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면 접는 게 맞아. 근데 뭐 롤도 그렇고 카스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뽕맛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 언젠가는 나에게 올 그 뽕맛을 위해서. 나겠냐? 야 봐봐 1통 쳐내니까 바로 3통 나오면서 어? 족같음을 느껴봐. 거스르지 마라. 화내봐야 다시 어? 킬 것을. 바로 이 억가 이런 국은 그냥 막아야 돼. 치. 이거는 그냥 막아야 돼. 내가 지금 변장을 쳐내고 있는데 씨발 여기 1천 했을 때 3통 나오고. 본 데스. 상가가 빠른데? 너무 빠르다. 상가가 너무 빠르다. 근데 저거는 그냥 전형적인 탕야오 펀치를 날리려는 것 같아. 도라 하나 정도 있을까? 맞아도 두 판 정도겠지. 7, 8, 9. 한 2,000원 정도. 진단서 2,000원. 이걸 머리로 쓸까? 7, 8, 9. 7, 8, 9, 7, 8, 9. 아, 저 5만 도라를 버려야 되는데. 너무 빡쳐서 접을까 말까 하다가 0만 대기 뜨니 정신 번쩍 들더라. 이거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질러 봅시다. 리치. 왜 이걸 지르냐면은 지금 이 간짱 대기가 4만이잖아. 이미 나와 있어 하나가 이 필드에. 그리고 아 이거 위험한데. 형 새벽 1시쯤에 잠깐 마작이었는데. 이거 지금 여 1만에 쓰지라고 뭐 낙하쓰지긴 한데. 그래서 충분히 4만을 낼 수 있어. 얘네들이 이제 패를 만들어 가면서. 그래서 이게 1만 4만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4만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해. 물론 이제 현물을 먼저 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 간짱을 지른 건데. 근데 결국은 운빨이죠. 주모, 고멘나사이네. 리치복만 뜯길 수도 있고.
나왔다. 좋아 보이지만 별로 안 좋은 배패. 근데 사실 아까 배패보단 나. 아까보단 나. 112598 막 이딴 식으로 잡힌 거보단 나. 아, 그냥 잡혀 나 쳐내고 시작하자. 대패 좋다고요? 이게 뭐 제일 구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뭐 다들 이 게임 하시면서 아시다시피 이 게임은 4명이 하잖아. 이 4명이서 훨씬 나보다 좋은 배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하는 얘기지. 삼색 버리냐고. 아니, 저는 삼색에 큰 미련을 안 가진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해본 결과로는 이 삼색까지 생각하려면은 너무 혈압이 오르더라고. 1, 3, 5, 2, 3. 이거부터 쳐내자. 옳지. 깔끔하게 갑시다. 여기가 붙으면 뭐 4만 간장 되겠지. 퐁. 일단 핑우는 없고 도라 하나. 탕야오. 삼색은 노리고 쏠 때보다 나중에 저거 안 버렸으면 삼색이었네 하는 경우가 많음. 뭐야 저 뭘 6만으로 리치 걸었지. 6만으로 리치를 걸었는데 6만 3만 9만 3만 9만 6만 2만 5만 5만 8만 5만이 안전할 것 같긴 한데. 아 저거 왜 이렇게 받고 싶지? 근데 받아봤자 어차피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여기서 추격리치가 뜨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따라가야 되나? 양면 받으면 들어가자. 아 근데 너무 리스크가 큰데. 그래도 역시 해봐야지. 양면 만약 추격으로 들어가면 한번 해보자. 아 근데 너무 위험하다 지금 라고 말하자마자 맞아버리고. 나의 고민을 없애주는구만. 하필 객풍이네요. 정말 띠꺼운데? 객풍을 울어서 할 게 없지. 쳐내. 수패로 쇼부 치자. 울어버려? 아 근데 충분히 2등각은 살아있는데? 잘하면 1등각도? 이걸 리치로 쏴서 맞추면 1등도 꿈은 아니야. 물론 좀 더 행운이 받쳐줘야겠지만. 이쪽으로 쳐내자. 잠깐만, 지금 탕야오로 이거를 하면은 내 판이지. 잠깐만.
리치 이샹텐. 이러면 리치로 써야지. 아니지. 4개, 5개. 이거 펑 받아도 되겠다. 이거 울어도 되겠다. 울어서 내도 되겠다. 이거 근데 이건 무조건 질러야 돼. 이걸 가지고 지금 물러난다는 거는 말이 안 돼. 문제는 지금 이 위험패인 5만을 쳐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빨리 쳐내자. 오케이 해야지. 1등 하려면 이거 가야지. 1등 하려면 이걸 질러야지. 이거 지금 탕야오의 도라 몇 개야? 4도라에 탕야오 4도라 리치 무조건 이거 맞으면 1등이야 그냥. 아 찌모나면 1등이고 상가 직격하면은 또 1등이고 5도라네? 5도라 어쨌든 찌모? 상가 직격? 다른 애 맞추면은 2등. 근데 이거는 난 맞는다고 생각해. 찌모 1등. 스모. 후! 리치, 스모, 탕야오, 도라 3, 도라 2. 이렇게 또 다이맘 방종을 하게 해 주는군. 고맙다. 기분 좋아졌어. 락쇼 락쇼. 이 맛에 마장 못 끊지. 이거지. 아무리 그 쓰레기 같은 불운이 나에게 닥쳐와도 다음날 아 그 맛을 못 잊어 막 이러면서 이제 나 배도라지 오프 모임 가기 전에 유서 쓰고 가야 되는 거 아니? 나 지금 딱밤 세대에 어? 뭐 또 뭐? 그 하여튼 뭐 다 예약돼 있어 지금 나. 아 폭행은 나한테 다 몰려 있어 지금. 방탄복 입고 가야 돼. 들통률 10%고. 야 방청률 13%면 아 14% 정도면 뭐야 꿀잠 자고 이제 보러 왔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금탁치고는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준수한 거 아닌가? 잠깐 마작 5시간 걸림 1등 할 때까지 함. 활용률이 낮은 거는 그냥 내 못해서 그런 거고. 아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조금씩이지만 계속 점수는 오르고 있어. 물론 이제 4등도 가끔 박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아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겁나 안 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약간 살짝 고집이 있어요. 저는 좀 안 우는 거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수비 위주기도 하고 타점 높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울어서 좋은 상황도 물론 많아. 근데 이 안 울었을 때 이 그 리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뽕맛 그게 더 크다는 거지. 물론 이제 저도 다마텐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도라를 3개 이상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빨리 이걸 맞춰가지고 끝내야겠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금탁에서는 오히려 우는 거보다 다마텐이 더 빨리 판을 끝내줘요. 웃기게도. 그래서 다마텐으로 빨리 끝내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이제 울면은 대충 윤곽이 보이잖아. 쟤 뭐 어떻게 피해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안 끝나. 근데 이제 다마텐을 하면은 이제 견제를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맞는 느낌. 오늘의 조시와 와르크나이 기가스르. 너? 아 맞다, 나 배당. 다이조브. 역배들의 믿음. 정말 오늘 나의 이 불운을 보고도 1등에 걸었다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완료. 이 무시해주세요님, 이 사람이 진짜 쩌는 사람이야. 이 오로지 이 한 명만이 25만 포인트를 걸었어. 오늘 나의 이 흐름을 보고도. 그리고 따냈어. 이건 진짜 야수야. 그냥 짐승이야 이거는. 어떻게 땄어. 이거 짐승이야 진짜. 아니 솔직히 오늘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못한 것도 못한 건데 운이 드럽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자빠져도 론을 맞고 앞으로 자빠져도 론을 맞고 들어 누워도 론을 맞는데 그 와중에도 이 역배에 걸어서 땄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저런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얘가 드레스 좋아하던가? 소바카노. 고노 프레젠토. 아나타타라모. 이거 뭐야? 해피 쿠폰. 이거 줘도 돼 그냥? 이큐쿠 마요 히로시마쇼. 이거 하트랑 비슷한 건가? 그냥 줘도 돼요? 사라 호감도 꽉 채우고 싶다. 이거 그냥 하트랑 똑같은 건가? 줘보자 한번. 천이야? 야, 이렇게 조금 너무 조금 준다. 야, 너 한 만은 줘야지 이벤트.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제 불평했던 거 중에 그 있잖아. 내가 오야일 때 이제 찌모로 카브리 맞는 거. 아 그게 제일 띠꺼워 진짜. 아니 꼭 남이 카브리 맞을 때는 1000점 500점 카브리 맞는데 내가 맞을 때는 배만으로 막 8000점 뜯기고. 찌모로 그렇게 뜯긴다고. 아, 너 정말 다 없애버리고 싶어 이 마작 진짜. 다 부셔버리고 싶어 이 마작판 그냥. 그러니까 찌모로 카브리 맞는 게 제일 싫어 진짜. 그건 그렇고 안녕하 살법 24일인가 그때쯤 나온다는데. 야 그래도 내가 이 폼으로 어? 못하긴 해도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간 나도 옥탑을 찍겠지? 물론 꿈이지만 봐봐 조금씩 오르잖아. 어? 아니 그게 이게 매칭이 뭐 3별이 된다고 해서 뭐 딱히 뭐 엄청 어려워지고 그런 건 아니라며. 다른 던 매칭이라 해서 뭐 하다보면은 아마 옥탑도 꿈은 아닐 것 같아. 그니까 약간 하스스톤 전설 같은 거지. 아 내가 에리사 얘가 막 그 뭐라 하는 게 내가 뜻이 존나 궁금해가지고 내 그 일본어 사전 뒤져봤어. 히츠지가 어? 키키 막 이지라 하는데 그게 뜻이 그거더라고. 양이 한 마리 양이 두 마리 이지라 하고 있는 거더라고. 어. 그러니까 얘는 도라를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라고 이렇게 돼 얘는. 그 이치히메가 도라를 도라네코가 이지랄 하는 것처럼 얘는 도라를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런단 말이야. 얘가 양치기 소녀거든. 근데 그거 뜻은 뭐야? 뭐 간사 이러는데 그게 진짜 감사하다는 뜻이야? 다른 뜻인가? 어? 그게 무슨 뜻이야? 감사 이러는 게? 그 뜻 아시는 분? 그냥 감사하단 말이야? 한샤시마스? 아 나 얘가 없어서 그거 들을 수가 없어. 뭐라 막 그러던데?
음성도감 따로 있다고. 아 이렇게 다 보진 못해요. 영태의 캐릭터. 난 약간 그런 생각도 해. 이 캐릭터에 좀 저주가 씌인 게 아닌가. 영태가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좀 이거 하면은 귀신같이 꼴등하는 근데 이 캐릭터 하면은 이 얘랑 그 누구지? 그 시금치 머리 있잖아 남캐 중에. 얘랑 걔 하면은 님 진짜 개인 막 이런 말 가끔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아, 난 얘 안에 있단. 가끔 이제 편하게 하고 싶어서 부캐를 돌리곤 하는데 제 부캐는 이 캐릭터 쓰고 있어요. 아 뭔가 얘 그거더라고. 컨셉이 그거더라고. 암살자 컨셉이더라고. 부캐 왜 돌리냐고? 아 뭔가 컨디션 안 좋을 때 본캐 돌리면 나락으로 간다는 걸 깨달아서 가끔 부캐 돌려. 그때 은탁 간 게 그런 이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게임 돌리다가 은탁까지 떨어졌잖아. 아 그냥 좀 그런 거. 내가 이 전략을 시험해보고 싶은데 부캐로 하고 싶어. 그럴 때는 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내가 오늘 배운 벽 이론이나 뭐 스지 이론이나 원찬스 그리고 뭐 무슨 찬스 이런 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리치를 걸어도 내가 내리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좀 확률을 좁혀가면서 한번 그 패를 만들어보자 그런 느낌이 들 때 이제 부캐를 돌리는 거야. 근데 사실 원찬스나 뭐 벽이론이나 스지이론이나 아카기이론이나 그런 것들은 100% 안전한 게 아니죠. 어디까지나 양면을 전제로 한 전략들이기 때문에 양면이 아니면 얻어맞게 돼 있어. 근데 사실 대부분의 대기가 양면이기 때문에 이제 또 안전한 확률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나마 내가 이런 세 판이 넘는 역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안전하게 이걸 깎아내면서 완전히 내리지 않고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방어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내가 리치를 걸어도 꾸역꾸역 역을 만들어 놓은 애들은 다 그걸 공부한 거야. 그냥 미친 새끼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미친놈처럼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걸 다 안다는 거지. 그런 어느 정도 내가 위험을 줄여가면서 그 리치를 걸린 와중에서 이제 역을 만들어가는 법을 안다는 거지. 금탁 이상에서는 그게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내가 얻어 맞았을 때도 좀 한결 마음이 편해져. 그냥 아 내가 저런 고수한테 맞았구나. 그래 인정한다 이러면서. 아니 운도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언제나 제가 말하지만 100판 1000판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지표에서 차이가 난다고. 10판 5판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운빨이다 이러겠지만 이 통계를 보면 다 나온다고요. 잘하는 사람들은. 은탁 가는 것도 빡센 거 정상임? 네. 근데 이제 좀 알고 나면은 금탁은 또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콜라보인데 지를 거야. 몰라. 확실하진 않아. 하이파이가 좋게 勝てるのは 大したことではない. 逆にゴミハイパイで逆転することこそ我が求める. 재밌었습니다.